우리가 도장 공장입니다. 시험 가도 대성공입니다. 수고했어요. 네. 어, 김씨! 잠깐 좀 움직여! 네. 이거 자네 설득에 못 이겨서 내도 동참하긴 했네만은 이 처음부터 정미소를 일이 크게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. 며칠간 아주 상세히 알아봤네. 역시 정미소가 그런 대로 안전하고 이득이 높아. 자네는 하나 대학을 다녔다 뿐이지 세상에 대해서 뭘 알아? 그건 그렇다. 지금까지는 부모님 도움으로 잘 먹고 잘 놀았네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. 아, 그나저나 내는 얼마 보태지는 않았지만도 자네는 받은 재산을 몽땅 다 털어놓지 않았나? 사업이라는 것이 승부 아닌가? 있는 거 다 털어놓지 않고 어떻게 큰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? 아무튼 뜻밖인 기라. 내는 정미소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기라. 아버님 친구분이 그러시더군. 조선인으로서 이 시대에 할 일 그리 많지 않다고 말이야. 난 그 말씀에 곧 수긍했다네. 사실 우리가 특산공업만 할 줄 알았지 사회 경험은 전무해. 그저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세. 자네 말이 맞다. 쌀가게 거래선도 처음 찍어는 그러는 대로 괜찮다. 그러고 이날의 정미소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그런 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. 아무튼 고생 한번 해보세. 이 시대의 모든 부자가 다 쌀가게나 정미소를 거쳤다는 건 틀림없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. 그러자면 부지런히 뛰어야 할 거야.